이거 다 풀어 오셨죠, 그죠? 풀어 오셔서 일단은 이게 이틀로 하기에는 너무 좀 내용이 많습니다. 아, 많아서 일단 제가 이렇게 쭉 그 읽으면서 쭉 가면서 또 계산 문제 같은 건 이제 또 해도록 할게요, 그죠? 하고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일단 우리 그 처음에 이제 원장님하고 같이 이 사이트 우리 학원에 왔는데 여기에 빠진 적중 문제가 있어요. 그걸 제가 마지막 요거 끝나고 10월 달에 2주 또 남았죠. 그 마지막 주 나오세요. 나와서 느낌이 확 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필이 확 꽂히는 게 6월 13일 날 감정평가 나왔던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몇 개 이제 제가 문제 이제 거기서 답을 좀 체크해서 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 지금 자료는 거의 이게 60점에 도달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지고 간들간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70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이제 2주가 중요합니다. 2주 동안에서 마지막 주에 제가 또 터트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추석 때 어디 가야 되는데 또 섭외가 들어와서 추석 때 또 강의를 해요. 추석 때 이틀, 3일 동안 또 강의를 해가지고, 쉬는 날이 없습니다. 쉬는 날이. 그래서 추석 때도 또 소스를 또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책에 지금 제 집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교과서가 다 있거든요. 문제집, EBS부터 쫙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또 뽑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마지막까지 나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테마 17로 갈 거죠. 그죠? 테마 17로 가셔서 임대주택 정책은 별표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쳐놓으시는데, 일단은 제가,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임대료 규제. 근데 임대료 규제는 최저가격제요, 최고가격제요. 저번 시간 제가 최고가격이 직접적 개입이라고 했죠. 요것입니다, 올해. 그래서 이제 수요자, 임차인의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시장가격보다 낮게 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그럼 낮게 했을 때는 임대료가 하락하고 초과 수요, 단기보다 장기에 더 탄력적이죠. 공급이 탄력적일 때 초과 수요가 덜 발생해요, 더 많이 발생해요. 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증가, 투자 기피, 질적 수준 저하, 공급 감소, 이동 저하, 암시장이 형성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규제와 자유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근데 솔직히 자유화는 잘 안 뜹니다. 규제가 떠요. 규제가 뜨는데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니. 그럼 이렇게 보세요. 분양가 규제와 자유화는 같습니까? 이게 반대입니까? 반대요. 그래서 분양가 규제는 분양가가 인하되면서 우리가 투기 수요가 증가하고 가수요가 발생하죠. 품질이 저하되고 공급이 감소하니까 중고택 가격이 상승해요. 근데 저주택 주택난 심화된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근데 자유화는 그냥이야 분양가가 인상해요. 그럼 신규 가격이 올라가죠. 투기 수요가 감소하고 실수요주로 가는데 품질이 향상되는데 공급은 증가하는데 대형 주택 위주로 주죠. 그래서 공통점은 둘 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난이 심화되는 게 공통적이에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로 들어가 볼게요. 임대료 보조는 우리가 이제 보조를 해줘요.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한 내가 하락이 되니까 대체효과라는 게 나타나겠죠. 내 가격이 떨어지고 실질소득이 상승하니까 또 무슨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소득효과. 그러면 주택재화의 구별을 쓰더라도 내가 주택만 아니라 나무면 고기도 사 먹잖아요. 그럼 다른 재화의 소비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대료 보조는 거의 증가가 나옵니다. 감소가 나오면 안 돼요. 그죠? 감소가 나오면 안 되고 단기와 장기로 봤을 때 단기는 어떻게 돼요? 공급이 안 되죠? 그럼 수요만 증가하니까 임대료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 버려요. 누가 초과는 없습니까? 임대인. 그럼 임대인 혜택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하죠. 임대료가 하락해서 임대인의 초과는 소멸되고 임차인 혜택한다. 자, 5번이 자, 주거지를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 건 누구한테 보조하는 게 낫나요? 임차인한테 보는 게 좋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현금 보조하고 집세 가격 보조가 있어요. 그럼 현금으로 보조하는 게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 증가되는 거죠. 근데 가격 보조는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면이에요. 공급 측면은 단기에서는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고 장기에 나타납니다. 장기의 생산비가 절감하니까 공급이 증가시키죠. 그럼 시장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주택 소비도 증가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8번을 가는데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48번. 자, 올해 얘가 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지금 왜 그러냐면은 얘가 안 나왔다가 감정평가 학교론 문제 나왔거든요. 처음 나와서 처음 이제 우리가 얘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자, 가격을 얼마와 얼마로 규제했다 그랬어요. 100만 원과 3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십니다. 근데 균형을 구하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균형을 한번 구하는 것도 좋아요. 균형을 구하게 되면은 이제 답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균형을 구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QD는 얼마입니까? QD는 700 마이너스 EP가 되고, QS는 얼마예요? 100 플러스 P죠. 자, 그러면 우리가 P는 합치죠. 그럼 P는 이제 우리가 EP하고,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P를 합치니까 3P가 되죠. 3P가 되고, 숫자는 600이 되잖아요. 그럼 가격이 얼마죠? 200이에요. 그럼 우리가 300으로 높였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300으로는 대입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얼마만 대입시키냐면은 100만 원만 대입시키면 되죠. 그럼 100만 원을 대입시키면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게 정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00을 대입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100이니까 200이죠. 그럼 얘는 500이 수요량이 되죠. 100을 대입시키니까 200이 되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300이 정답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안 되는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 또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좀 나왔는데 이걸 2번 정도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정부의 임대료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격을 떨어지다 보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하겠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런가요?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게 되면 임대주택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임차인의 주거 여건이 촉진된다, 저하된다, 저하되고, 아까 단기와 장기 중에서는 어디가 초과 수요가 더 발생됩니까? 아니죠. 장기에서 더 발생되죠. 단기는, 자, 초과 수요라는 자체는, 따보세요. 비탄력. 비탄력은 가격을 떨어뜨려도 못 줄이고 못 늘려요. 그럼 더 많이 줄일수록 우리가 초과 수요가 벌어지거든요. 그럼 단기에서 더 발생해요? 장기에 더 발생해요? 장기에 더 초과 수요가 발생되는 거죠. 단기에 비해서. 그렇습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좀 야매인데, 초과 수요가 더 많은 거는 단기와 장기에서 어디가 더 초과 수요가 많죠? 장기에서 많겠죠. 그죠? 그런가요? 그럼 단기가 더 길어요? 장기가 더 길어요? 그래서 초과 수요가 더 많이 든다. 이렇게 가져가는데 좀 위험한 야매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답은 4번이 맞죠.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공급량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줄어들죠. 그럼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는 거죠. 단기에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5번.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가격보다 높게 설정한다면 암시장이 형성, 이주가격 형성되는 건 높게 했을 때요? 낮게 했을 때요? 낮게 했을 때죠. 그런가요?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50번 아까 제가 그거 해놓은 거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 바뀌었고 3번만 정답이 돼요. 분양가 규제하게 되면, 자, 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신규주택 물량이 적으니까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분양가 자율화가 신규주택 가격이 상승하죠. 다른 거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분양가 규제에 대형주택 위주가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대형주택 위주 공급은 분양가 자율화에 들어가는 거죠. 둘 다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심화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51번에 같으면은 주택 바우처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주택 바우처는 지금까지 옳은 지문만 떴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우처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 옳은 지문이다, 옳은 지문으로 가죠. 그거 외에 헨리 조지 이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도 보통 옳은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물론 이걸 틀리게 하는 그 문제집도 있겠지만 주택 바우처 나오면 거의 옳은 점이 떠요. 맞나요? 그럼 50번 딱 봤어요. 깜짝아. 그러면 3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3번 볼까요? 주택 바우처 제도가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해요. 우리나라의 일부 지자체의 저소득층 가구의 주택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되고 있다,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틀리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그럼 다른 것들이 다 틀렸겠죠? 자, 아까 제가 보조라면은 그냥입니까? 거의 증가합니까? 감소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금을 주택 재화구에만 사용하더라도 일반적 저소득층의 다른 재화 소비량은 원래 보조금 지급보다 늘어나지 않는다, 늘어난다, 늘어나요. 이번에다가 붙여보세요. 자, 아까 단기적, 보조를 죽이면 단기적은 공급이 안 되죠? 그럼 수요만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하락하겠죠. 요거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은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 자유라는 단어가 있나요? 누구한테 보조해 주는 게 낫나요? 임차인이죠. 임대주택 공급자한테 보조하는 것 방식이 임차인한테 하는 것보다 임차인 한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와 임차인을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은 임대료 보조는 실질 소득이 증가되고 가져와 임대주택 수요도 증가하지만 공급도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요. 그러면 보조는요, 감소가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죠? 뭐가 나오면 안 된다? 감소가 나오면 안 돼요. 거의 증가가 나온다는 거를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체크하셨죠? 자, 제가 공공주택은 뺐어요. 공공주택은 단기장기가 요새 안 나오거든요. 그죠? 뺐고요. 그 다음에 조세로 가겠습니다. 조세. 조세로 가게 되면은, 자, 천천히 가볼게요. 자,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라는 게 있죠.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부가 조세를 부과해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임대인이 임차한테 전가시켜요. 근데 부과액만큼입니까? 전가분만큼입니까? 부과분만큼 다 전가시키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서 전가는 반반씩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가 불리하니까 수요자가 많이 부담해요. 수요가 탄력이면 유리하니까 공급자가 많이 부담하고 수요가 완비면 수요자가 완전히 불리해요. 수요자 전부. 수요가 완탈이면 수요가 완전히 유리하니까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죠. 공급이 비탄력이면 공급이 불리하니까 공급자가 부담이 많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수요자 부담이 커요. 공급이 완비면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고 공급이 완탈이면 수요자가 전부 부담하죠. 자, 동일세, 동일 비율로 재산세가 나오면 역진세가 나오셔야 돼요. 그죠? 누진세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이 더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죠. 그런데 강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는 왜 그러냐는 안 나와요. 그죠? 그냥 역진세가 나타난다 암기하셔요. 역진세는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쁠 때, 어머, 이 역 같은 일이 있어. 그런 얘기 하죠? 그럼 좋은 세금이 안 좋은 세금이에요. 어떠셨어? 역같은 그래서 누진세로 가야 돼요. 그죠? 누진세. 누진세는 이제 수직적 형평으로서 수직적은 위에 있는 사람이 많이 내라는 거예요. 고가가. 그래서 재산세를 4등 비율로 해서 누진세를 부과하죠. 그럼 1번. 양도소세 증가는 동결효과라는 건 물량이 잠겨버려요.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자, 보유세를 증가시켰어요. 그럼 토지용을 촉진하게 투기를 억제하지만 효율적 세금이지만 토지용도 따라 동일이 아니라 차등가세를 해야 됩니다. 자, 3, 4번을 묶어보세요. 자, 그래서 올해 헨리 조지 나옵니다. 무슨 조지 나온다? 헨리 조지가 고전화파의 지대이론이 뜰 거예요. 마지막 제가 주에 그 문제를 뽑아냅니다. 헨리 조지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헨리 조지는 고전화파예요. 지대를 인연으로 봤죠? 자, 그래서 얘도 옳은 지문이 떠요. 헨리 조지도. 틀린 지문이 뜬다, 옳은 지문이 뜬다. 헨리 조지가 나오면 무조건 맞는 지문으로 우리가 파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셀리 조지는 옳은 지문이다. 그럼 오른쪽 52번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깜짝이야. 그죠? 찾았으니까. 그래서 주택 바우처처럼 얘는 틀리게 할 가능성이 적어요. 왜냐하면 그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탄력적이라는 건 B를 뺐다 놓다 하거든요. 헨리 조지를 뭐 헨리 놀이 뭐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러니까 얘 이론은 옳은 지문이 뜹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2번에 아까 제가 3, 4번을 묶었죠? 4번을 틀리게 하는 게 아니라 3번을 틀리게 해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헨리 조지가 나오면 맞는 지문이지. 근데 3번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게 있지. 이걸 완전 탄력적으로 고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헨리 조지는 고전압하죠? 그럼 얘가 있을 때는 그냥입니까? 이 지대를 잉여로 봤습니까? 완전 비탈화적이라는 거죠. 완전 비탈화적이기 때문에 세금을 전가시키지 않고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자기가 줄이지 못해요. 그럼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헨리 조지는 지금 이론이에요? 옛날 이론이에요? 지금은 용도가 전환되니까 어느 정도 전가가 되겠죠. 그래서 요 3번하고 4번이 뜹니다. 근데 4번은 옳은 지문이 뜨고 틀리면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을 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 쪽에 가시면 52번 가볼게요. 정답을 알고 계시네? 뭐가 정답이야? 깜짝아. 왜? 옳은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헨리 조지는 토지 단위세, 토지세만 지대 수입을 진세하더라도 토지세 수입만 재정을 충당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몇 번이 정답?
3번. 자, 여러분들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액만큼 임대료가 올라갈까요? 전가분만큼 올라갈까요? 부과액만큼 올라갔다는 건 한쪽이 완전이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한 거고. 자, 임대인이 공급 곡선이 비탈력적이면 비탈력에다가 분리라고 적어놓으세요. 임차인이 탄력이면 임차인은 유리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임대인이 불리하고 임차인이 유리하죠? 그러면 재산세 임대료부터 임차인한테 전가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런가요? 자, 4번을 보시면은 우리가 주택 가격에 대한 재산세를 형평가세로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같은 비율로 내야 돼요? 차등 비율로 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형평가세가 되죠. 그렇지만 정부에서 분배 측면에서 주택의 세율을 차등가세에 두는 즉 누진세 부과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겠죠. 수요가 완탈이면 수요자가 완전히 유리하죠. 그럼 다 누구한테 갑니까? 임대인한테 조세가 전가되겠죠. 그런가요? 여기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3번 가겠습니다. 자, 53번은 제가 1번을 아껴놨던 건데 자, 여러분들 공공주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럼 임차인의 선택의 폭이 넓죠. 그럼 굉장히 수요자의 임차인을 탄력적으로 만들어요. 그럼 그게 아닙니까? 임차인이 유리합니까? 그 임차인한테 전가되는 세금 부담이 완화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면 임대주택의 재산세 임차인에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가 맞겠죠. 그런가요?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증가하면 동교로가 공급이 안 나오죠. 가격은요? 상승할 가능성이 크죠. 자, 3번. 토지의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좋은 거예요. 왜? 못 줄이니까. 그러면 자, 이거는 그 보유세를 자원배분의 왜곡이 큰 비효율적입니까? 자원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습니까? 비탄력적이면 좋은 세금이거든요. 왜냐하면 비탄력적은 유리해요? 불리해요? 그러면 재산세를 우리가 부과시키더라도 공급을 줄이지도 않고 전가를 잘 못 시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 효율적 세금이라는 거죠. 자, 4번.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용도에 따라 어떻게 차등한 가세를 세금을 부과하는 게 얘가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네. 제가 아까 헨리 조지 이론에서 헨리 조지는 옳은 정답이죠. 근데 5번은 틀린 지분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공급이 완전 탈이 아니라 완전 비탄력적일 때 토지 보유세가 자원배분에 처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렇게 가지고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 하면 완벽합니다. 완벽한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1차만 준비하신 분들은 세법 문제를 내요. 그렇죠? 세법. 그래서 자칙에 보시면은 부동산 관련 조세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결과 이것만 하시면 학개론이 말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1차 거만 준비하시면 어머 교수님 그럼 세법도 하지 마세요. 세법 하지 말고 요것만 하세요. 요것만. 아시겠습니까? 요것만 보셔서 보유 자 우리가 취득 보유 양도라고 하죠.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까지가 터치해요. 근데 다 터치하진 않아요.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입니다. 그럼 여기는 무슨 세가 들어가겠어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보유가세가 되겠죠. 자, 양도소득세는 자 이건 그냥이에요. 국세예요. 지방소득세는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얘 안 나와요. 지방소득세는 그죠? 안 물어봐요. 자존심 있어서 우리가 양도세를 내게 되면 또 지자체에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안 나오고 양도소득세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국세도 취득은 요새 상속세, 증여세 문제죠. 그 다음에 인지세까지 가져가세요. 그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취득 때 내는 건 알잖아요. 근데 어디서 들어간다? 지방세에 들어가는 거. 등록면허세에서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국세는 국가중앙정부고 지자체인 건 지방세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를 빼왔어요. 두 문제를. 54, 55가 따끈따끈한 감정평가 문제인데 자, 지금 54번은 너무 쉬워서 쓰러지죠? 보유가세는 어떤 거랑 어떤 거예요? 재산세하고 양도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올해 56번 뜹니다. 55번 찾았습니까? 예또. 그럼 국세로만 묶인 거는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왜냐하면 얘네들이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도 보시면 이맘쯤 되면은 얘네 하도 경험이 많아갖고 1, 2차를 다 11월 달 시작했다가 2차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죠?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 문제를 내요. 아시겠죠? 그죠? 제가 공법 문제도 내고 저번 시간에 중개사법도 있었죠? 그걸 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학개론이 아주 만만하거든요. 학개론이. 따라서 개론. 개 같은 학문. 그죠? 개론이라는 건 넣어도 되는 게 총괄적이에요. 저는 다 넣어도 되니까 2차지 장난치니까 요 세법 문제는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테마 19로 가시면은 56하고 57번 문제가 있죠. 57번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아, 올해 나와, 57번.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 문제인데 우리 공인중개사에 안 떴던 지문이 있거든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보여드릴 테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58번, 59번 계산 문제가 있죠. 총 58번을 찍습니다. 59번은 옛날에 한 번 나왔다가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그럴 거예요. 그럼 교수님, 근데 58만 원인지 왜 59번은 왜 나왔어요?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어이씨, 이 완전 적중됐다 그럴까봐 집어넣은 거지. 근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강사는 이렇게 완벽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58번 나와. 했다가 59번 나오면 내가 확 들어가니까. 59번은 한 번 떴다 그만 안 나왔어요. 59번은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58번 유력합니다. 왜냐? 첫 번째는 저당도 안 빌리고 가격 변동도 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가격 상승은 없고 다인 돈을 빌렸어요. 근데 C는 다 했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C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A와 C를 갖고 장난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당을 돈을 안 빌릴 수도 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다. 요거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하다고 그런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을 다 마스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58번이 중요한데 59번도 해드리긴 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짜증이 말이야. 지금 51페이지 가시면 지렛대 효과라는 정부 영해 지렛대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갖고 장난쳐요. 자, 그래서 자, 다 적진 않고요. 정이 되려면 자, 따르면서 지총적. 자, 그럼 요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근데 분은 그냥입니까? 이게 반대입니까? 반대예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하락되겠고.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는 그냥이요. 얘가 같아요. 자, 이걸 빼서 플러스가 나오면 얘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얘거든요. 근데 10에서 이걸 10을 빼면 0이니까 중립적인 레버리지 효과는 지렛대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출제 포인트. 자, 우리가 항상 총자본은 총투자에 대한 순서적이고 지분은 지분투자에 대한 순서적인데 상승분도 계산하죠. 자, 따라서 지총적. 이 부등호를 잘 아셔야 돼. 세팅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2번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냥 레버리지 동그라미 쳐봐. 레버리지. 거기 2번에 레버리지 효과 맨 위에 가봐. 있어요? 레버리지. 자, 따라서 레버리지가 나오면 위험은 무조건 증가한다. 그래서 레버리지 나오면 거기 중간에 저기 보세요. 있지. 읽지 마. 괜히 자기가 혼돈돼. 레버리지 나오면 무조건 위험은 증가합니다. 그 중간을 장난 안 쳐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 다시 할게요. 레버리지 나오면 위험은 증가합니다. 무조건 증가. 그래서 예전에는 중간에 넣었다가 이제 안 넣어. 레버리지는 위험이 감소한다. 그럼 돼, 안 돼? 안 돼. 위험 무조건 증가야. 그러니까 그 읽을 필요 없어. 알겠지, 그지? 그 나도 그냥 위험 증가만 해놨어. 아시겠어? 인생은 그렇게 가. 힘들어 죽겠어. 전세를 끼고 주택 산다는 것도 지렛대 효과죠? 근데 3번이 중요해. 발표. 부채 비율이 커지면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자기 자본 상승하죠. 분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본 순위 하락. 중립적은 불변이죠. 그럼 중립적은 어떻습니까? 부채 비율이 변해도 자기 자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가 5번이 나왔단 말이야. 5번이. 5번 봐봐. 분은 항상 부채 비율이 낮아도 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봐봐. 지금 이게 얘가 3, 얘가 20인데 얘가 30이야.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10. 그럼 반드시 부만 되는 거야. 정으로 안 돼. 그렇지요. 그러면 부채 비율을 낮춰도 정으로 전환된다 않는다? 안 돼.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개봉박두. 이자가 낮아지면 되는 거야. 뭐가 낮아지면? 이자가 변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했을 때 5번은
그게 이해 가셨지? 갖다 해야지 어떻게. 근데 이게 57번에 보시면 3번을 봐봐. 정의 내버리 조건은 이자가 변하면 부로 변하는 데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아, 소름이 끼쳐. 얘 나와. 그지? 그러면 전환한다는 건 부채비율과 관련된 거야? 이자율이 관련된 거야? 이자율이 관련된 거야. 그죠? 아, 나는 막 신기가 있나 봐. 31일 날 문제가 보여. 그럼 우리가 부채비율과는 상관이 없고 이자율이 변하면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57번이 중요한 거예요. 57번이.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56번을 가기 전에 4번에 가시면 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 내 돈이 내려간다. 수익이 있고 상승분이 있죠. 이자를 빼요. 상승분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따 해드리고요. 자 56번은 아까 지총조의 순서가 맞아야 돼요. 그럼 1번은 왜 틀었을까요?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지분이 더 커야 되죠. 그죠? 분은 왜 틀었을까? 저당이 더 커야 되는 거죠. 3번이 정답이네. 총이 저당보다 크네. 자 아까 내가 레버지 나오면 중간에 글씨 읽으라 그랬어 안 하는 거였어. 그 위험이 어떻게 된다? 증가라는 거야. 그지? 이렇게 가. 그 다음에 부의 레버리지는 부채비율이 커지면 자기자본 수익이 상승하겠어? 하락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56번만 하면 됐었어. 근데 이제 역사를 쓰는 거야. 57번 문제가. 그죠? 그럼 봐봐. 지금 여기에 옳지 않은 게 57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찾았습니까? 자, 일로 와봐봐. 얘가 35고 자 얘가 20이고 얘가 10이면 이걸 빼서 플러스면 얘가 20보다 높아지지? 그럼 얘가 얘를 빼서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 1번은 자 따보세요. 총투자와 지분이 바뀌었다. 앞에가 지분이 나와줘야 돼요. 그죠? 그럼 적어 놓으세요. 지분에다가 35라고 적어 놓으시고 총에다가 20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총이 먼저 나와야 돼요? 지분이 먼저 나와야 돼요? 지분이 35고 총이 20이니까 그걸 빼서 플러스가 나와야지 정의래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아 문제 잘 낸 거야 진짜 이거. 이거 적중돼요 올해. 아시겠습니까? 이거 안 내면 출제원 자격이 없는 거야. 걔는 그죠? 1번 나와요. 그죠? 1번 자세히 보셔도 돼요. 나오고 1번 정답인 거 아시겠죠? 근데 차입이자가 총 투자보다 높으면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한 건 우리가 알고 있지. 3번 체크라 그랬지? 부채비율이 상승했어.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지분투자 수익률 증대 효과가 있지만은 차입금리가 막 올라가면 지분투자 수익률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죠. 자, 분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짜야 되지. 대출기간을 그냥 연장을 해야 돼. 기간이자 상환액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거지. 어차피 맛이 간 건데 분은. 그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찍어줄게. 1번하고 3번 떠. 1번하고 3번.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정답은 1번이 틀었죠? 그죠? 그런가요? 네. 이렇게 보시고 넘겨보세요. 자, 제가 58하고 59번 중에서 어떤 거 잡았어요? 그래서 웬만한 놈들은 다 58번 내요. 그죠? 왜? 59번은 지도 막 모르겠거든, 이거. 그죠? 그럼 58번이 계속 떴기 때문에 내는데 이 세 가지 특색이 있어, 특색이. 일단 다 내 돈이 들어가는 건 아시겠죠? 자, 따라서 내 돈이 들어간다. 내 돈이 들어간다. 내 돈 들어가는데 상황이 틀린 거야. 그러면 A는 그냥이야 돈을 안 빌렸어. 그러면 타인 돈이 없네. 그럼 전체가 50억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50억에다 돈 안 빌렸으니까 그냥이야 그냥 우리 그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그 58번의 문제 풀어왔지만 순서득이 10억이었잖아요. 그럼 10억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몇 퍼센트? 20%가 나오게 된 거지. 그렇지? 근데 그냥이야 이제 돈을 빌려. 그러면은 B는 10억이 내려가겠지. 10억에 대한 건 똑같겠지? 근데 중요한 건 타인 돈을 빌린 거야. 가격 상승은 없고. 타인 돈 40억 빌렸네? 10%네? 그럼 얼마? 4억이지. 6억이네? 그럼 몇 퍼센트 먹은 거야? 답을 5번 알면 60%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10억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서 10억인데 그냥이야 가격 상승이 있어. 가격이 4%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2억을 먹은 거죠. 그럼 12억에서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4억 빼는 거 맞죠? 그럼 12억에서 4억 빼니까 얼마요? 8억이 되니까 80%가 되겠죠. 이거 안 하시면 가지 마십시오. 이거 무정부 나옵니다. 정답 몇 번? 5번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59번은 퍼센트로 나왔잖아요. 그럼 퍼센트로 나오면은 자 전체 금액을 100원을 투자했다고 보세요. 얼마 투자했다? 100원. 그러면 지금 자기 자본 수익률이 몇 퍼센트 증가하냐를 물어봤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천천히 가볼게요. 해설이 있으니까 염리 다 적지 마세요. 그냥 해설 다 있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즐기면 되는 거야. 자 지금 대부 비율이 몇 퍼센트였어? 60. 얼마로 바뀐 거야? 자 그럼 얘기해봐. 100원에서 60원 빌렸으면 내가 40원 낸 거 아니야. 투자 수익률이 15%는 15원 번 거야. 그럼 은행은 60원 투자했잖아. 10% 먹었네. 그럼 6원을 먹은 거네. 그럼 빼면 9원이네. 그럼 나는 40원 투자해서 9원 먹게 된 거죠. 그럼 22.5%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봐봐. 이제 얘기해야 돼. 80이지? 그럼 난 얼마 투자했어? 잘한다. 15원이 전체잖아. 그럼 타인 돈이 80에서 8원 먹은 거네. 그럼 7원 먹은 거 나는? 얼마 투자해서? 20원 투자해서 7원 먹은 거지. 35% 되잖아. 그럼 몇 퍼센트가 증가한 거야? 12.5%만큼 늘어나게 된 거죠. 찾았습니까? 기출 문제예요. 그죠? 근데 유력한 건 58번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예전에 제가 부채 비율로 해드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애들이 몸을 사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는 58번이 유력하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테마 20으로 갑니다. 위험과 수익이죠. 부동산 투자의 위험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럼 기대에서 실현 수익이 너무 많이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위험하죠? 위험의 측정은 분산 표준편차 변이 계수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분산이 잘 안 뜹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변이 계수가 잘 떠요. 변이 계수 수익에 대한 의미고. 이제 따보세요. 위험 단위당 수익. 이거는 반대예요. 변이 계수에. 반대니까 보시고요. 투자의 위험은 사금법 인유가 있는데 사업은 쉬운 이치죠. 쉬운 이치. 그래서 쉬운 이치. 금융은 부채 빌려서 그렇고 법적은 법이 바뀌어서 그렇고 인플레 잘 나옵니다. 인플레가 발생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은행은 원금의 실적 가치가 떨어지니까 대출자는 어떤 이자를 선호하겠어요? 변동. 투자는 요구 수준이 올리겠죠. 유동성은 현금화가 안 되니까 나른한 금성이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자, 위험이라는 거는 체계적은 촘촘하니까 피할 수 없고 모든 이고 위험 수익 상쇄하고 인플레 이자율 경기 변동이며 피할 수 있는 건 뭐죠? 비체계적이에요. 개별 자산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 제거가 가능한 건 비체계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벌써부터 옆구리 만지네. 그래서 비계 제거. 체계 제거면 틀려요. 비계 제거 찍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파업법적 경비 변동. 자, 위험의 처리 방법은 위험의 관리 방법은 그냥 찍어 줄게. 그냥 회피하고 전가만 나와. 뭐하고 뭐하고? 다른 건 안 내. 그죠? 회피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고 무위험 자산만 투자하고 전가라는 거는 만약에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냥이야 임대인이 임대를 올려 전가시키는 거지. 보험에 가입하거나 하청, 리스. 아 요번에 선분양이라는 게 나왔어요. 나중에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면 개발업자가 시장 위험을 줄이려면 그냥이 돼요. 미리 팔아 제껴야 돼요. 그 선분양이 위험을 줄인다는 게 기출입니다. 이게 나올 거예요. 나옵니다. 전가시키는 거고 그 다음 이제 계약 변동금리 뭐 수합을 시키고 위험의 통제니까 민감도죠. 민감도는 따라서 투입요소 결과치 그래서 위험의 요소를 줘서 결과치의 수익률을 갖다가 컨트롤 하기 때문에 위험의 통제다. 자 위험의 처리는 위험의 투자 제외는 무위험 자산만 투자하는 거예요. 보수적은 수익을 높게 잡아요 낮게 잡아요. 비용은요 높게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죠. 위험 조정하는 이유는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깡을 높게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요구 수익률도 상향시 조정시킨다. 가치는 떨어지겠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수익률은 이제 평균 확률이 이제 곱해서 더한다는 건 이따 해보겠고, 기대 수익률 예상 내부 사전적 객관적인데, 요구 수익률은 최대예요? 최소예요? 외부죠. 기회비용 할인율, 위험 조정 할인율, 필요 효과 주관적입니다. 자,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을 더하죠. 그러면 시간의 대가는 무위험률이에요. 일반 경제상에 따지는데 요번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 위험 할증률이 나왔어요. 위험 할증 기합니까? 위험의 대가입니까? 그럼 개별적인 위험 혐오도가 관련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 인플레이션만큼 더하지만 가치 상승도 빼줘야 된다.
자, 동일 위험에서 제가 번지 점프를 예를 들 때 무차별 곡선이 저는 1억 주면 뛰어요. 저는 3만 원만 주면 뛰어요. 이렇게 있지. 그럼 동일한 위험에서 회피갈수록 그냥이야 더 요구해. 보수적이고 가파르죠. 지금 회피도가 좀 낮으면 완만하죠. 요거 낫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넘겨봅니다. 자, 투자에 대한 균형이라는 건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를 해요. 근데 각이 올라가는데 나중에 기대가 떨어집니다. 자, 따라서 기대는 반대로 간다. 그래서 니은도 그렇고요. 투자 가치는 주관적이고 사용 가치고 위험할수록 높은 환율을 적용시키면 요구 수익률은 높아지지만 투자 가치는 하락해버려요. 시장 가치는 이제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럼 밑에 풀어오셨으니까 오른 걸 이제 가볼게요. 자, 60번 가겠습니다. 자, 60번의 정답은 5번만 맞죠. 1번을 가는데, 자, 여러분들 투자자가 현금화 전환 과정에서 내가 내 급매로 내게 되면 돈이 현금화 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건 유동성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이거 배포 대체가 잘 나와. 장래 인플레이션 예상되면 대출자는 어떤 이자를 선호하겠어? 고정과 변동, 고정과 변동이 바뀌었네. 바뀌었고,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죠. 근데 위험과 투자 가치는 어떻다? 반비례관계. 자, 동일한 위험 증가에서 보수적은 공격적보다 더 낮은 수익률, 더 높은 수익률. 나 1억 주면 뛰겠다는 거야. 이렇게. 5번이 맞나요? 5번은 무위험률에 대한 개별 위험 협회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이건 일반 경제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제 특강 요 자료에 뺏겼어요. 감정평가시 문제. 그죠? 그래서 5번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체크하십시오. 체크하시고, 5번이 정답이고, 자, 61번 다음 투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거. 자, 이건 봐봐. 지금 1번에 기대랑 예상은 맞죠? 근데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이에요. 저랑 내기 하실래요? 기억나시죠? 내기, 내기. 그래서 이 내부, 기대는 무슨 수익률이다? 내부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번에 가시면 투자의 위험을 반영해서 투자자가 만족할 최소한 수익률이 기회비용은 이게 요구 수익률이 되죠. 3번이 정답인가요? 기대가 객관이고 요구가 주관이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형이라면 투자 위험이 증가를 하게 되면 위험 수익률은 높인다 하셔야 되고요. 자, 요구가 기대보다 커요. 그럼 수요 감소하죠? 그럼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기대 수익률은 상승합니다.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가요. 정답 몇 번? 3번. 마지막입니다. 62번. 자, 이거 기출인데요.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에요. 사업비용 감소를 위해선 투자자들은 경제환경 변화에 민감한 업종인 당일 임차인보다는 다양한 업종인 게 낫겠죠. 수익은 가능한 한, 자, 이게 보수적 예측이에요. 그죠? 그럼 수익은 어떻게 되죠? 낮게. 위험은 높게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투자 결정이 보수적이고요. 3번. 물가 상승률만큼 어떻습니까?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위험의 회피입니까? 정가.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하는 게 회피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회피와 전가가 나온다 했죠. 무조건 돼요. 그래서 요거 바꿔냈고. 4번은 위험할수록 조정 할인율이 크다는 건 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낮은 할인율이 아니라 높은 할인율을 적용시키고. 자, 5번에 가시면은 위험관리 방법의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상향 조정시켜야 되겠죠. 그럼 정답은 1번만 맞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 63번은 제가 야매로 풀라 그랬죠. 그래서 옆에다가 곱해 숫자를 더하면 앞대가리만 맞으면 돼요. 그럼 30하고 4를 곱하면 120이 되겠고요. 50에서 8을 곱하면 400이 되겠고요. 20에서 13을 곱하면 260이 돼요. 그럼 780이 정답이죠. 그다음에 78.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남았긴 했는데, 가볼게요. 자, 포트폴리오는 테마 21은 무조건 100% 시험에 나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쭉 가볼게요. 자, 포트폴리오의 의의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의의는 집중 투자예요? 분산 투자예요? 역구를 만져보세요. 뭐가 제거되어야 돼요? 체계는 못 제거시켜요. 비계만 제거된다고 하셔야 돼요. 비계 제거, 비계 제거.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체계적인 제거하시고 안전한 수익을 이제 획득하는 자산 배합이고 포트폴리오 효과를 크게 하려면 자산수가 자 같은 게 아니라 반대. 다른 게 좋아요. 자 상관계수가 낮아야 되죠. 그러니까 서로 상관이 적어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낮을수록 좋죠.
그러면 마이너스일 때 비체계 조정이 완전히 제거되고 플러스일 때는 전혀 제거가 안 됩니다. 보통 효과가 없어요. 플러스 2를 제외한다면 플러스의 경우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 용도에마다 지역별 위치별로 다르죠?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최적 포트폴리오를 찾습니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돼요?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같은 값이면 낮은 위험, 높은 수익이죠? 그래서 그걸 효율적 전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우하향한다, 우상향한다? 그래서 비례 관계, 위험과 수익.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67번이 그거예요. 넘겨보세요. 찾았습니까? 67번이 이제 문제를 풀어줬는데 그 선상에 있는 게 효율적 전선에 나타나는 포트폴리오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수익이고 여기가 위험이라면 이 효율적 전선은 우하향, 우상향. A, C, D, E를 연결한 거죠. 그러면 C와 B는 같은 위험에서는 높은 수익이니까 C가 B를 지배하겠죠. 낮은 수익이 낮은 위험이니까 얘는 보수적이고요. 높은 수익이 높으니까 공격적이 되겠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구성 항목수가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그럼 일본에 가시면 3개가 2개보다 분산 효과가 크죠. 자, 어떻게 됩니까? 자, C와 B를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E를 봤을 때는 E를 선택한 투자보다 A를 선택한 애가 더 보수적이죠. A가. 그 다음에 자, 3번은 B와 C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C를 선택하겠죠. 4번은 왜 틀었을까요? B 때문에 틀었죠. B가 들어가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지금 A는 똑같다면은 AC가 수익이 커요? AD가 더 커요? 그죠. 그래서 AC로 한 게 AD보단 수익률이 낮겠죠. 정답? 5번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그럼 전페이지 가보세요. 그럼 아까 효율적 전선이 이렇게 우상향하죠? 그 무차별 곡선은 위험의 평은 위로 볼록해요. 위험에 대한 태도가 아래로 볼록해요.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하면서 자, 이게 만나야 되죠? 그럼 최적 포트폴리오 되면 어떻게 된다? 접점에서 되는 거죠. 교차점 하면 안 되죠.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다. 교차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오른쪽에 66번이 이제 계산 문제인데 기술의 수익률과 투자 비중이지 전체에 대한 수익률과 관련된 거지 투자 금액 관련은 관련이 없죠.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보시면은 다 그냥입니까? 퍼센트가 나옵니까? 전체 금액과는 상관이 없고 그 기대 수익률하고 수익률만은 좌우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64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오른 것은. 자, 우리가 봐봐봐. 포트폴리오 총 위험 중에서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켜요?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켜요? 자, 이번 시장 참여 전체 이야기되는, 자, 따보세요. 경기 변동, 금리 변동, 물가 변동은 어느 위험이죠? 체계적이 되겠고요. 3번. 부동산은 지역별 위험별 다르죠? 분산 효과는 것이 용이하죠. 용이하다고 가셔야 되고요. 자, 4번에 가시면은, 투자자의 수익률 방향이 유사하고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우면 분산 효과가 작겠죠. 5번이 정답이죠. 자, 이거야 아까 이거는 이걸 얘기합니다. 봐봐. 얘가 낮은 위험 낮은 수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위험이 피형 투자형에서 공격적인 애가 보수적보다 위험도 높고 더 기대수익률도 높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일한 위험에서 번지점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냥입니까? 요 효율적 전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효율적 전선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같은 위험에서 1억 주세요 3만 원만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아까 동일한 위험에서에 대한 그런 기울기와 그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바리? 정답? 5번이 정답인 거죠. 체크하셨어요? 65번. 자,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이 가장 오는 거. 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모든 위험을 제거시킨 건 아니죠. 그래서 좀 못해놨습니다. 밑에 해설은 그냥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이라고 좀 고쳐놓으면 되죠. 그죠? 체계적은 못 제거시키죠? 그래서 해설이 못해놨어요.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시키고, 플러스일 때는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겠죠. 2번이 정답인가요? 효율적 전선이란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에서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연결하는 선이죠. 자, 그분들이 3번하고 4번이 바뀌었습니다. 3번이 효율적 전선이고, 4번이 무차별 곡선이에요.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하죠. 특히 우상향한다는 게 우하향으로 나왔어요. 감정평가시험에. 그럼 3번이 무슨 전선이라고요? 효율적 전선, 우하향.
동일한 위험에서는 어떻게 돼요? 최고의 수익, 더 이상의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4번이 무슨 곡선이에요? 무차별 곡선. 아래를 볼록하는 위험의 평이 되겠죠. 최적이 되려면 교차점이 아니라 좌파하는 점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두 문제만 가져가세요. 그죠? 더 건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6번은 예전에 제가 특강을 할 때 50대 50이 나오길 원하세요? 40, 60이 나오시길 원하세요? 반반씩 쪼개면 되거든요. 근데 밑에 해설을 보면 따라서 머리 아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가만히 있어봐.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펜을 들어보세요. 펜을 들어오셔서 자, 지금 상가 20, 오피스 30, 아파트 50이라고 돼 있죠? 그럼 거기에 호황이라는 거와 불황이 있잖아요. 자, 이게 아마 40이고 얘가 60이에요. 나중에 0.4와 0.6으로만 곱해주고 요 숫자를 나와서 대입시키는 거죠. 그럼 그냥이야 또 무식하게 곱해. 그럼 20에서 20을 곱하면 얼마야? 정확하게 나와야지 야매가 맞아요. 이게 틀리면 야매가 안 맞습니다. 400이고. 자, 그 다음에 30 옆에 25가 있죠? 안 되면 계산기 좀 두들겨 보세요. 750이 되죠. 괜찮아? 이렇게 가. 밑에 따라해봐. 머리 아파.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란 말이야. 그 다음에 50에서 10분 암산도 되네? 500이네? 합치면 1650이 나와요. 그럼 살짝 여기다가 1650을 적으세요. 그러면 계산이 빨리 나옵니다. 오케이, 바리? 그 다음에 여기 18이라고 돼 있지? 그럼 20하고 10을 곱해봐. 200. 요거 300 되지? 요거 400 되네? 요거 더하면 500이고 900 되네? 근데 끝났네, 이제. 숫자가 확 줄었잖아, 지금. 그럼 1650에다가 0.4를 곱하면 660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 곱하면 540이 나와요. 합치면요. 1200이 나와요. 그럼 답이 1, 2, 2번. 네, 정답이 된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까지. 되셨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갈까요? 좀 쉬세요.